자, 현지각이 10시 34분입니다. 자, 저희가 10시 30분대 근처에서 하는 방송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회원방에서는 일단 요길 중심에서 매도플레이가 각각 있었습니다. 요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개강의한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 아침 시가부터 한 10개 이상의 종목을 매도 드렸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아침에 주가가 상승 출발했었죠. 과감하게 매도를 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요번에 놓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놓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사이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신호를 항상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전략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올라갈 때 매도는 똑같아요. 이거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 얘가 의미 있는 신호 아니거든요.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려면 얘는 5일선에 바디 크로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얘가 30, 20이 쌍바닥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닙니다.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단, 얘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어제 아래꼬리 단 것도 그렇고 여기 오늘도 아래꼬리 달려있죠. 오늘은 오히려 그동안에 인버스를 가르쳤던 것을 제가 연속해서 그동안에 인버스를 계속 공략했는데 오늘 오히려 아침에 시초가에 인버스가 상승이었을 때 즉 주가 하락이었을 때는 인버스 오히려 챙겨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둔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략 볼게요. 오늘 보면은 인버스가 있는데 인버스가 상승 출발하면 또 하락하더라도 보합 위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인버스가 있는데 인버스가 상승 출발하면 하락 시에는 위에 얘를 매도를 줄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요게 재밌는 매매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 매매 공식은 뭐냐면은 이게 5일선이 외봉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얘가 5일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는 1번 외봉, 2번 중방, 3번 60선 근처 어바웃입니다. 얘는 딱 여기가 어바웃. 만약에 얘가 아주 안 좋았을 때 맥시멈 여기까지 여기까지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서부터는 밑으로 갈 때는 서서히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 근데 올라갈 때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아직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부담스럽지만 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전략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오히려 그동안 했지 부분을 풀어 없애고 매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도 이익 내려가도 이익 얘는 벌써 이게 3천짜리 계좌를 어제도 이익 난 거 보여드렸죠. 3천 계좌인데 오늘도 벌써 30만원 3천당 30 하루 1%씩 버는 꼬박꼬박 버는 것도 오늘도 플러스죠. 왜? 오늘은 얘가 매수 플레이가 유했다는 겁니다. 왜요? 얘는 아침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신호가 잔뜩 오더라도 매수 신호가 달려있죠. 컴퓨터에서. 그죠? 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계속 매수였어요. 시가보다 우였기 때문에 매수 플레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는 얘는 올라가면 여전히 얘는 두드려 맞지만 이제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달라진 점입니다. 왜 오늘은 우리가 매수 플레이를 시작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외봉 영역을 때 여기 60선 가까이 여기서부터 밑에 하든 내려가더라도 얘는 얘가 투매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매도존이기 때문에 하단은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부 이 중에 어떤 종목들은 아침에 마이너스 플러스 돌고 있네요. 뭐 이건 큰 건 아니지만 소프 플러스 요게 컸네요. TCC 요게 마이너스에서 얘가 플러스로 돌고 있고요. 얘도 컸네요. 13% 그죠? 마이너스에서 13%로 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얘도 마이너스에서 2% 돌고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그 종목 군단들 하단 마이너스에서 이제는 서서히 급락할 때마다 조금씩은 매수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금의 장에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됩니다. 얘가 순서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역시 이제 요 종목군에서 하락해서 이제는 과매도 쪽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저점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 이렇게 했는데 포스코 스틸 여기 나갔던 종목인데요. 요런 종목군도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 외부로 꺾어진 종목.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게 원래 외부로 꺾어지면 20선이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기 60선까지 들어오면 일단 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 뭐 바이오니아 요건 워낙 끼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요거 AI는 옆에 관심 주에도
들어왔던 종목군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다 좀 내려갔던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럼 뭐 워낙 많이 빠졌죠. 요거 이제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까는 20이 외봉이 아니라 얘는 6, 20이 5가 아니라 20이죠. 그때 여기 120 근처에서 얘가 뜹니다. 요거 이제 내려올 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얘가 외봉이니까 여기 60, 20, 여기 60선 근처에서 저점세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게 정세입니다. 요게 5일선이 외봉일 때 20선 때는 좀이 정세이고 이런 좀이 센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 명단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라갈 땐 쫓아가서 사는 건 아니고요. 내려올 때 이런 종목군, 아, 너 내려가면 여기가 과매도겠구나 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볼만 하다. 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60선에서 뜨는 거죠. 올라갈 땐 줄여줘야 되겠고,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내려갔던 종목군단들이 하단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정석입니다. 얘가 딱. 5일선이 외봉일 때 205선에서 뜨는 게 정석이다. 한미반도체 전후 종목군들 워낙 뭐, 끼가 셌던 종목이었었고요. 하나, 머트리얼즈, 이렇게 외봉. 그러니까 얘들이 승사 있는 것이 외봉이기 때문에 20이 됐던 60이 됐던 얘들은 밑에 하단에선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외부로 꺾인 종목군들. 다시 종합을 보면요. 종합. 얘가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내려왔잖아요. 하지만 얘가 밑으로 갈 때는 요번에는 얘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전지권을 갖고 있다. 이건 제가 토요일 날 여기 이 방송 안에서 제가 아주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토요일 날 여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국고촌 출연을 안 했었기 때문에 투텍 전략으로 간다. 마디중 구간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얘들이 주가가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땐 줄이지만 아직까지는 내려갈 땐 저점 매수가 있고 내가 하락 조정을 주는 곳에서 낙폭이 크게 외부로 조정받았던 종목군단들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쭉 이렇게 보셔서 외봉 아직까지 외부에서 빠졌던 종목군들은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은 밑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외부로 조정받았던 종목군들은 이 명단을 갖고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지금의 장은 그냥 꺾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번에 여러분들 종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죠? 아, 종합은 종합이 아니라 시가총액이라는 거 인식이 가십니까? 이렇게 급락을 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부터 얘가 여전히 위로는 물량을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부터 매수였던 이유, 그죠? 요거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여전히 아니지만 얘는 하단에는 매수가 있는 이유를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알아가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도 때렸던 분들은 오늘서부터는 내가 매수를 다시 담자 분할로. 다만 올라갈 때는 매도다라는 거는 변함없지만 하단 매수 담자. 왜 전략이 바뀌었을까?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얘는 다시 떠야 되는 전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투게더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